자,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클라스가 다른 뉴스 클라스 박사님입니다. 오늘이 9월 1일입니다. 9월 첫날입니다. 첫날입니다. 네. 예. 추석이에요? 네, 그렇죠. 추석 때 거의 또 내려가셔야겠네요. 아, 저는 이제 서울에서 네.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아, 어머님 올라 여기서 역을 역 뭐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역기승이라고 그러죠. 역기승. 네, 저는 그렇게 해서 좀 편하긴 합니다만은 네. 뭐 제가 편향을 넘어서서 네. 추석에 우리 서민들 아마 역대급으로 힘든 나라가 정말 힘들구나를 아마 체감하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될 것 같아서 명절이지만은 명절 분위기가 안 납니다. 아, 슬프네요. 그 말씀 좀 네. 들으니까. 네, 네. 역대급 추석을 우리가 맞을 수밖에 없다. 예, 예. 예. 제가 얼마 전에 비 올 때 네. 그 저희 동네에서 가면은 재래식 시장이 있어요. 네. 그 과일 가게가 많이 있고. 아, 그래요? 예. 아침에 가면은 아마 수십 명? 한 40, 50명 정도의 주부들이 그 좀 싼 거 살라고 오이 같은 거 이런 거 있습니다. 제가 가격은 잘 모릅니다만. 그거 사고 급등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옆에 가지를 못할 정도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그 옆에서 이제 폐지를 줍는 그 할아버지가 우리 부자신 분이 하루 종일 그 폐지를 줘요. 한번 가서 연세가 얼마인지 한번 물어보시면 되지만 또 값싼 동정심은 안 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아무튼 뭐 그런 것을 볼 때 네. 우리 서민들의 삶이 어려운데 이번 추수만큼은 더 어렵지 않겠느냐. 아니 내년은 더 어렵고 내후년은 더 어려운 우리 서민들에게는 피눈물 나는 5년이 예고되어 있다. 사실 바꿔야죠. 흥겨운 추석으로 바꿔야죠. 우리가 우리 국민이 어떤 국민입니까? 예. 저는 진실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군부 정권도 목숨 걸고 싸워서 무너뜨리자 이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예. 아, 이번 주 토요일 날 광화문 한번 나가 보세요. 청계광장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 네, 그 말씀이군요. 어떻게 5년을 아유, 듣네. 네. 바뀌면은. 네, 5년 바꾸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1년 정도 민주 정권이 되고 개혁 정권이 되면요. 어디 며칠 어디 갔다 와서 갑자기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저는 진짜 분골 쇄신해서 국민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들 뭐 윤핵관 다 치고 말이죠. 김 교수님 살 수 있는 길은 말이죠. 연립 정부 구성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저기 착각이라고 하는데 자유입니다. 네, 뭐 마음껏 하십시오. 본래 유럽 같은 경우는 0.73% 됐으면 연립정부 구성하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대통령 안 만듭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출마도 못합니다. 어느 나라에 현재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출마하라고 하셨습니까? 남유도 그런 나라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아는 생각하지 마시고 진행합시다. 제가 어저께 잠을 잘 못 자고 그래서 지금 헛소리하는 모양입니다. 알았습니다. 재밌게 하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론스타예요. 론스타 얘기도 해야 되겠네요. 론스타 얘기는 조금 더 좀 설명도 좀 해주시고 그래야지 뭐 시청자분들께서 론스타 사건이 뭔지 네. 이게 왜 지금 문제가 되는지 네, 이게 뭐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 합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997년에 IMF 위기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IMF 위기를 할 때 나라가 우리 국가가 IMF에 졸업을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당시에 IMF의 지시 사항대로 경제 정책을 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실 업체, 부실 기업, 부실 업체 많이 나왔죠. 당시에 이제 외환은행이 그런 케이스였죠. 외환은행이 부실 은행으로 찍힌 거죠. 찍혀서 이제 이것을 인수를 해서 팔아야 되는데 예. 마땅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론스트라고 하는 말 그대로 국제 깡패 자원이죠. 사모펀드인데 뭐 말만 사모펀드지 사실상. 네, 그렇습니다. 이 돈이 들어와서 싸게 먹으려고 이제 했어요. 싸게. 그때 이제 2011년 12년 정도에 이 외환은행을 이제 하나금융에 매각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계속 외환은행이 팔리고 팔리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은행으로 팔기를 했습니다만 네. 그 중간에 하나은행에 팔던 그 당사자가 론스타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습니다. 끝내죠 하여튼. 싸게 팔아서 네. 한 2억 6천만 원 정도를 2조 6천억 원 남겼어요. 2억이 아니라 2조 6천억 원 남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환은행이 팔리긴 했습니다만은 문제는 이 외환은행이 팔릴 때 론스타가 우리가 당초 팔려고 했던 것은 HSBC 상하이은행에 팔려고 했는데 한국정부 때문에 값을 잘 못 받았다. 한 2조 이상 손해봤다. 그래서 소송 건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건 거예요. 소송을 걸었는데 한 10년 정도 싸움이 됐습니다. 보통 한 2, 3년이면 끝날 거를 10년 정도 싸움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 변호사 비용이 엄청 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엄청 변호사 비용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국민 세금으로 변호사 삽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나온 것이 당시 론스타가 6조 3천억 원을 배상하라. 이거는 그냥 뭐 질러본 얘기입니다. 하지만은 이번에 이제 2,900억 원을 배상하라 나왔습니다만은 아침에 주요 신문들 보면은 아 한국 정부 선방했다.
다 그러더라고. 예, 열심히 했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 우리 사회가 언론이 얼마나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지. 이 자체가 틀린 바는 아닙니다. 핵심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지. 핵심. 그 핵심을 오늘 박사님 좀 얘기해 예, 주세요. 핵심은 예. 우리 정부가 완패했습니다. 완패. 완패했습니다. 더 큰 거는 완패한 주역들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아우, 난 그게 지금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아, 나 잠을 어제 좀 못 잤더니.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대목을 우리가 짚어야 됩니다. 뭐 어떻게 되고 몇 조 이런 거는 론스트에서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해가지고 뭐 6조 이상을 배상해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그게 6조도 60조 할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번에 2,900억 원을 우리 정부가 안 내도 될 돈을 내게 됐다. 아, 그리고 더 나가서 여기에 더해서 변호사 비용 10년 동안 했던 변호사 비용이 478억 원입니다. 그다 우리 한국 세금으로 나눠가졌군요. 자, 그래서 제목은 외환은행에 대한민국의 관료들 모피아 살파 났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또 론스타 싸워가지고 2,900억 원 이자까지 포함하면은 더 많습니다. 돈 챙겼습니다. 그 김현장이에요? 김현장입니다. 아, 김현장 출신이 지금 국무총리하고 있잖아요. 네. 아, 그렇죠. 아, 됐습니다. 예. 또 거기다가 우리 관료들 그렇고 론스타 그렇고 또 하나 대한민국 변호사들 살판 났습니다. 자, 10년 동안에 이 3자 모두가 승리했습니다. 로펌도 살고 관료들도 살고 관료들은 완벽하게 살았죠. 지금 부활해가지고 뭐 국무총리 뭐 부총리 뭐 부총리 뭐 다 금융위원장 뭐 싹 다 또 거기다가 론스타 2,900원 이자까지 말하면 한 3차는 3,400억 됩니다. 그걸 챙겨갔습니다. 피눈물 난 건 누굽니까? 국민입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선방했다고요? 완패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론스타는 선방한 게 아니라 완패했다. 론스타에 우리는 완패했다. 국민이 완패한 거죠. 국민이 완패한 겁니다. 그들은 더 좋아졌다. 완성한 거죠. 2,900억은 적은 돈입니까? 아니, 론스타뿐만이 아니라 지금 거론하신 분들. 관료들 다 살아났죠. 변호사, 관료들, 모피아들. 끝내주게 벌어먹은 거 아니에요? 또 로펌까지 네. 포함해서 그죠? 로펌, 예. 자, 당시에 이 론스타가 이름을 댑시다. 누구누군지. 외환은행, 이름은 그때 당시에 공직이었으니까. 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를 할 때. 네. 한덕수 총리는 당시에 김앤장의 고문이었습니다. 아니, 25억 원. 아니, 근데 자기야, 뭐, 아무것도 관여 안 했대잖아. 그치?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왜? 그래요. 이 부끄러운 인수를 뭐,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증거가 없어요, 그거는. 론스타 당시에 김현장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적어내라. 한 두 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김현장 특검하면 되잖아. 아, 그렇죠.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당시에 한덕수 지금 한덕수 총리는 당시에 론스타의 법률대리인 김현장 고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추경호 부총리는 당시에 기재부 은행 제도 과장이었습니다. 어렵죠? 직접이구나. 당시에 은행을 파는 실무팀장, 실무 담당이었어요. 핵심이죠. 원래 행정부가 과장이 다 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다시 은행 제도 과장, 실무 담당이었습니다. 또 그 뒤에도 추경호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대팔 때, 2012년 대팔 때죠. 그때는 대파는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심사할 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승인을 담당했습니다. 와, 저자 하나 딱 찍으면 승인됩니다. 론스타와 함께 그냥 성공한 사실 하는 분이 또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다 이런 의혹이 나와서 이 산업자본이냐 론스타는 원래 산업자본이거든요. 산업자본은 국내에 안 됩니다. 안 되지. 그래서 외환은행을 부실은행으로 만든 겁니다. 당시에 산업자본이 의혹이 나왔을 때 2008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누구냐 지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아, 참 또 있습니다. 아,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당시에 그러면 금융위원회에서 그 현장 지휘를 대해가면서 당시 이 모든 사업을 주도했던 사무처장이 누구냐? 승인을 지원해가면서 지금 우리가 이 돈을 부게 되는 누구냐? 김주현 지금 금융위원장입니다. 와. 자, 이쯤 되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론스타로 국민들을 피눈물 날라게 만들었던 당사자들은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또는 성찰해가지고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들은 대박이 난 것이고 국민들은 피눈물 날리는 이 현실에서 일부 언론들은 우리 정부를 향해서 선방했다, 잘했다, 6조 원 안 왔고 2,900억 원 안 했으니까 너무너무 잘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실을 또 왜곡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지성을 믿습니다. 아니 근데 그때 그 윤석열 그 당시 검사하고 한동훈 검사도 그때 검사였어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것도 같이 했잖아요. 아, 그때 당시 수사검사였어요. 네, 수사검사 수사검사였는데 경과 검사는 결과로 말합니다. 그죠? 네. 검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1심, 2심, 3심 다 무죄. 그런 검사라면 저는 지금도 하겠습니다. 지금도 다 무죄. 이 그러니까 엄청난 그 당시 검찰이 론스타 헐값, 네. 헐값 매각으로 수사했죠. 네. 근데 아니다라는 거. 네. 근데 수사를 어떻게 하길래? 아니 뭐 모르지. 근데 내가 알 수가 없지. 워낙 수사를 뛰어내. 칼잡이, 칼잡이라며 네, 그 사람들이. 네. 그래서 무죄가 나오는 그분들은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론스타 정권이네. 진짜. 과언이 아닙니다. 네? 과언이 아니네요. 과언이 정말. 이거 진짜 대대적으로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네. 론스타 정 아, 시청자 여러분, 이게 론스타 정권이 아니면 무슨 정권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결과는 2,900억이나 배상을 해줘야 되고. 이제 빼오네. 예. 그 김건희 씨 돈 아니잖아요. 그거 주는 거 2,900억. 우리 돈 아니에요. 예. 예? 우리가 이 다 세금 내는 거. 스마트폰 세금 다 세금 아니에요. 이거 간접세. 예. 혹시 영화에 블랙문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봤죠. 예. 봤죠. 급한 비슷한 겁니다. 도장 하나에 이런 일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 이게 현실입니다. 한번 보시죠. 블랙머니 한번 보십시오. 지금 돈 내고 봅니까? 돈 내고 보면 안 되는데. 잘 몰라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봤습니다. 봤는데 한국 정부가 국제 금융 시장에 봉이 돼서 너도 나도 다 뜯어먹고 다 뜯어먹고 힘없는 국민들은 그 금고에 해가면서 나라 빚 깝깝하려고 이제 그 당시에 국부를 유출시킨 당사자들은 지금 돈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언론들은 선방했다가 찾았다 박수를 보내고 있는 이 처참한 현실을 지금 우리는 오늘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이 주역들 이름만 다시 한번 부르고 첫 번째 윤석열 한동훈 검사 이 수사했는데 무죄 판결이 나게 했다. 네. 아, 두 번째 추경호 부총리 당시에 그 재정경제부 은행제도 과장이었다. 과장이 네. 다 하는 거라는 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네. 2012년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됐다. 네. 론스타가 외환행 팔고 한국을 떠났대 얘기죠. 네. 2012년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금융위원장 2011년도에 론스타가 외환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무처장으로 있었다. 네. 맞습니다. 아, 승인을 지원했던 주역이었다. 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지만 당시 김앤장 법률 고문이었다. 20억 원. 아무것도 안 하고 20억 원. 아, 뭐 차도 나왔다 그러던데 뭐 하여튼 뭐 아, 차는 다 나오나요? 차는 나오죠. 아, 알겠습니다. 차에 아, 이렇게 집중하십니까? 언제 한번 론스타 특집 한번 방송 해야겠어요. 네, 이거는 네. 뭐 당시에 당사자들한테 지금 책임을 묻느냐 묻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2,900억 원도 어제 한동훈 장관이 브리핑하면서 수용할 수 없다 끝까지 다 터보겠다 했는데 네. 아, 한 최소 1년 걸립니다. 최소 1년 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공개를 해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당시에 참고인으로 가서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하고 국제시장에 너무나 폐쇄적이라고 하는 이 진술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관련된 증거를 다 제출을 해서 필요하면은 이거는 특검을 하든지 국민은 알아야 됩니다. 돈 2,900억 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금융시장에 봉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번에 우리가 경각심을 갖도록 그리고 이런 관료들이 사실은 부활하지 않도록 이번에 이거는 역사에 또는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의 어떤 그 경계로 삼아야 할 그런 대목입니다. 이거는 피플스 파워로 응징해야 되는 겁니다. 네. 민주당의 국회의원분들 잘 들으세요. 이거 국회에서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언론 좀 양심 있는 기자분들 얘기 좀 들으세요. 이거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 얘기 안 하면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통탄할 일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해 주 언론이 별로 없어요. 좀 낫더라고 그냥. 예? 이거 기자들 진짜 더 이상 이상한 소리 안 들으려면 이거 제대로 밝혀서 이거 특집팀 만들어야 돼요. 예?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재경위에 있는 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문제 파헤쳐서요. 이 여기서 돈 받아먹고 한 놈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론스타한테 로비 당하고. 이런 사람 다 감옥 보내야 됩니다. 이거 참고로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거 사설 하나만 읽고요. 한겨레 예, 사설은 예, 예. 조금 한겨레 신문의 사설입니다. 오늘 현 정부 고위 인사들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다. 만약 이번 판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은 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구상권 행사와 함께 형사 책임도 물어야 된다.
구상권 행사라고 그랬습니다. 2,900억 원 이분들은 돈도 많습니다. 그죠? 구상권 행사에서 다 얼마가 되든지 간에 국민이 국제사회에서 우승거리가 안 되고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내는 그런 계기로 삼기를 바랄 뿐입니다. 반민특위님이 박상병 교수님 코너로 10만 명 이상이 시청. 확실히 뜨셨네요 그냥.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뭐 오늘만 잘해서 뜨는 게 아니고요. 여태까지 쫙 본 거죠. 시청자분들이 선생님 누군가 보는. 넘어가십시다. 두 번째 주제. 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예산안 문제인데 보통 예산안 문제는 사실 재미가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 건데 우리가 예산안을 할 때 사실 국민들도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인사는 신경 쓰는데 우리가 정치를 할 때요. 자, 시청자 여러분 정치를 할 때 정치의 절반 이상은 말로 합니다. 말. 담론 정치라고 그러죠. 말. 그래서 우리도 지금 말을 가지고 웃고 웃으면서 비판하고 하지 않습니까? 말이 반입니다. 말에 그만큼 엄중함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 반은 뭡니까? 웃는 사람들 말아요. 나머지 반은 뭐냐? 예산안입니다. 맞아요. 말과 예산안을 통해서 한 정부가, 한 리더가 미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치? 네. 그런데. 그런데. 네. 이번에 예산안 쓰면 끝이 없습니다만은 하나. 이번에는 전년도 추경을 포함한 것보다도 한 680조에서 한 50조 원 정도가 줄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우리가 이제 긴축 예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좀 주목할 대목은 내년도 예산이거든요. 내년도 예산의 특징은 뭐냐면은 코로나19에서 벗어난 다음에 처음으로 포스트 코로나 예산안입니다. 그죠? 맞아요. 포스트 코로나. 맞아, 자, 그러면은 이 대목을 우리가 강조, 다 동의할 겁니다. 포스트 코로나 첫 예산이다. 네. 그러면 포스트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볼 때 제일 어려웠던 사람들을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서민들, 특히 어르신들. 또 이번에 폭우를 보고 난 다음에, 주거가 불안정했던 우리 서민들. 자, 이분들에 대해서 너도 나도 집중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보살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현장에 가서 주구를 가져서 봤습니다. 그걸 홍보 사진을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가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반영됐느냐? 자, 보겠습니다. 빈곤층 노인들 기초연금. 빈곤 30만 원씩 받습니다. 14,000원 정가였습니다. 인플레이율을 같이 감안해버리면은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OECD에서 십몇 년째 1위걸 계속해서요. 기초연금은 다른 연금을 받지 않는 너무너무 가난한 우리 사회 어르신들입니다. 보통 70, 80, 이분들의 기초연금을 기껏해서 14,000원 인플레이율에 따지면은 그냥 동결시킨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이너스, 아마 수치로 따지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될 겁니다. 자, 이것이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노인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빈곤 노인에 대한 어떤 접근을 하고 있는지 메시지가 정확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이번에 이제 반주택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반지하주택. 반지하주택. 네. 공공임대주택. 이제 복지비용을 빼고요. 뭐 청년주택 이런 걸 빼고. 그건 또 따로 예산이 있습니다만은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예산이 5조 6천억 원으로 무려 25%가 증액된 것이 아니라 감액이 됐습니다. 세상에 이런 정부가 어디 있어. 감액을 시켰습니다. 아니 그렇게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 좀 더 입지가 좀 좋은 데서 또는 역세권이 아니면 좀 더 역세권 비싼 곳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좀 적극적이지 않고 살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내안에 쳤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25%가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뭐 다른 예산으로 했다고 합니다만 다른 예산으로 핑계댈 것이 아니라 공공임대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은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네 박사님. 국가 예산을 이 어려운 시기에 국가 예산을 줄여야 된다 그런 식의 논법을 쓰던데?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비판하니까 우리가 무슨 뭐 청년 주택이라든지 또는 전세 지원이라든지 해가지고 사실은 취약계층을 소리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물론 그렇겠죠. 열 번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공공 임대 주택을 줄였다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매입 임대 줄였습니다. 전세 임대 줄였습니다. 행복 주택 줄였습니다. 국민 임대 연금 임대 등등. 다 줄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공공임대와 관련되어 있는 거는 더 늘렸어야 되는 겁니다. 더. 왜? 폭우 보지 않았습니까? 또 내년에 모릅니다. 그리고 이번에 윤 대통령도 직접 현장에서 보고 난 다음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그럼 뭐하러 가셨습니까? 홍보 포스터 찍으러 갔지. 네, 네. 네. 자, 이런 대목에서 이것을 우리 국민들은 이런 예산을 보고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구나. 국정기조가 무엇이다. 말로 100번 해본들 국민들이 생각해 모릅니다. 이 예산을 보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내년도 예산들 우리 어르신들 주거로 힘드는 어려운 우리 계층들 내년에는 더 배고프고 더 죽겠습니다. 이건 저는 처참한 예산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뭐라 그랬어요? 이번 예산안의 정책 기조를 보면 민생이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 든다. 비정하다는 말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다. 비정하다. 비정하다. 네, 비정하다. 네, 그렇죠. 자본이 주인이 되는 나라에서는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그 자본은 비정한 겁니다. 네. 그죠? 자. 이게 우리가 그 아직 갑자기 제가 한자서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우리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삶에 대한 그 인간의 본성이 있잖아요. 네. 연민, 네. 동정심, 네. 동정심. 네. 네? 그 그런 것도 없는 정부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우리 흔히 뭐 피도 눈물도 없다고 그러는데 네. 물론 뭐 윤석열 정부가 뭐 복지라든지 가난 해체를 많이 밟았느냐. 그렇게 아니, 그런 나라는 전 세계였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 아니, 예. 예. 그, 아니, 그러니까 그 뜻이... 뭐냐면은 그 뭡니까? 아유 제가. 참 너무나 아주 불쾌한. 어제 잠을 못 주무셔서. 아니 이건 잠 문제가 아닙니다. 박사님의 예산 분석을 들어보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잡을 수가 있냐. 예산이라는 것은 이 집중과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예. 예. 난 다른 사람들을 지금 기업이라든가 기업 인프라 만드는 거 뭐 그 예산도 좀 따져봤으면 좋겠는데 거기 뭐 그대로 가거나 증액했을 거예요. 아 당연하죠 그러면. 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네. 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기. 네. 코로나 지금 진행되고 네. 있어요. 그리고 경제도 어렵고 물가가 올라가고 시금치도 못 사 먹는 이런 세상에서 네. 추석에 진짜 우리 가족들 친척들 모여서 전에는 다 사과밥 다 먹었는데 이건 다 전에는 세 개 먹었다가 이제 한 개도 먹기 힘든 상황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짜? 자기들은 론스타로 말이지 그 동안에 몇십억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야 진짜 이 그러니까 윤석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그냥 뭐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니라 이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정책 기조를 어떻게 가고 있다라고 할 때 승자와 패자 기쁨과 눈물이 교차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 예산을 보면서 누가 기뻐하고 누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피난 비판이 아니라 이 예산안이 말하는 겁니다. 말이 50%면은 나머지 50%는 예산인데 그 예산의 기조를 한번 보시면은 역시 윤석열 정부는 자유시장 경제에 충실하다. 그래서 어서 빗나가는 거기에서 제외되고 있는 빈곤 노인들이라든지 또는 주거 힘든 우리 계층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더 춥고 더 힘든 한 해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근데 드리겠습니다. 근데 언론이 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 우리 박사님이 정리해 네. 오신 것 같아요. 노컷뉴스라는 곳에서는요. 이 긴축 재정으로 경기 회복 실기가 우려된다. 대한경제라는 데서는요. SOC 예산 건드리면 이게 핵심 불렀네요. SOC 예산을 건드리면 안 된대요. SOC 예산을 줄여야지 만약에 돈이 없다 그러면은 국민들 먹고 살게 해줘야지. 서울 파이낸스 가계 아닌 정부 부채 억제가 초점이다. 야 진짜 포장도 잘해. 우리의 중앙일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재정 건전성 회복 어려워도 꼭 가야 된대요. 네. 누굴 위한 재정 건전성 회복입니까? 예? 모피아 기재부 관료들을 위한 재정 건전성 회복입니까? 대기업과 대재벌을 위한 재정 건전성입니까? 예, 법인세는 깎아주고 국민 세금은 늘어나고 건강보험료도 올라간다잖아 지금. 네, 당연히 올라가잖아요. 네. 자 이게 서울 파이낸셜 칼럼에 이런 내용인데요. 아, 이런 언론을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되는 네. 거예요. 진짜. 현재와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오히려 생계형 부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정부가 급격한 인플레이션 하에서 임금 인상 요구를 억제한다면은 요구를 억제한다면 그 가능성은 더 커진다. 그러니까 생계형 부채가 증가할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불가피합니다. 높은 것이 아니라 불가피합니다. 자, 우리 저 아, 박사님 오늘 좀 너무 많이 저 잠을 못 자는 바람에 하나는 좀 가벼운 주제 하나. 네, 가벼운 주제. 네. 예, 예. 이거 미국 얘기네요. 미국에서 뭐 내전이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도 과거에 옛날에 뭐 남북전쟁 했으니까 네, 네. 그와 관련돼 있는 그 여론조사를 미국에서 한 겁니다. 아 그래요? 아니고. 미국에서 했는데 좀 이거 흥미있는 거라서 그러나 또 시사는 바가 있어서 정리를 했는데요. 미국이 이제 11월 지금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진영하고 바이든 진영하고 지금 그야말로 난타전입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서로 싸우고 말도 안 되는 이 얘기를 막 비난하면서 바이든까지도 나서서 어제는 나온 얘기가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비난하는 내용이 한심하다. 네. 한심하다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영국의 경제지문지 이코노미스트가 유고브라고 하는 언론 여론조사 기관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미국의 내전 가능성을 물어봤어요. 이렇게 정치 폭력이 벌어지고 지금 미국도 지금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미국 민주주의 위기가 경고가 나온 지를 오래됐습니다. 내전이 벌어질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네, 10년 내에 내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매우 높아요. 14%. 10년 내에 내전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43%. 와. 그래서 57%가 10년 내에 내전이 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서운 사회가 됐고. 와, 이 정도입니다. 진짜 이것도 피도 눈물도 없는 지금 진행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공화당 의원들은 공화당 당원들은 21%가 내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의 두 배입니다. 두 배. 트럼프의 강성 지지자들은 10년 내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1%.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총선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미국의 66%의 국민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 난동이 있었던 2021년 그 1월달이죠. 그때 이후에 북쪽과 남쪽, 공화당과 민주당의 양쪽 간의 폭력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이 폭력이 극한적인 상황을 갈 수가 있다. 그때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내전으로 간다. 지금 민주주의는 물론 그렇다고 미국이 뭐 내전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주주의가 무너지면은 민주주의가 무너지면은 무너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총이 나옵니다. 그 총이 남쪽과 북쪽이 다른 총을 들면은 내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만의 위기는 아니다. 미국 국민들의 다수가 절반 이상이 내전을 우려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나왔다. 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저도 좀 잠깐 말씀드리면 민주주의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국민들이 그것도 언론에서 쇠뇌된 건데 선거를 할 경우만 우리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네. 그럼 민주주의가 있다. 네. 전혀 아닙니다. 네. 히틀러도요. 네. 선거에 의해서 뽑혔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파시스트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선거에 의해서 뽑았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미국 사회가 전형적인 거죠. 네. 미국 얼마나 그 선거 민주주의가 확립돼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거기가 민주주의입니까? 흑백 갈등, 사회적 갈등, 월가 1%가 99%가 점령하라부터 하고 사회적 격차와 불평등 엄청나게 심화되고요. 그 건강 의료보험 하나 제대로 혜택을 못 받잖아요, 서민들은. 그래서 미국의 내전 가능성, 물론 이제 트럼프 문제도 있겠지만은 충분히 미국의 진보적인 경제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빈곤과 빈곤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선거를 통해서 뽑았죠.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다. 그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 선거 민주주의라는 이 부분들은 항상 우리 사회를 지켜주는 디딤돌, 주축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입니다. 수단일 뿐이에요. 예? 그 민주주의는, 그 다음에 민주주의는 우리가 지켜나가고 불평등과 격차와 차별 문제, 민주주의가 뭡니까? 예?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없는 사람도 힘든 사람도 같이 잘 살고 다 같은 공동체 이로 나가는 거, 그 부가 집중되지 않고 나눠 갖고, 이게 민주주의 가장 기본적인 요체거든요. 이건 좌파도 아닙니다. 좌익도 아닙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저는 선거만이 민주주의다. 천만의 말씀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박성현 박사님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저 채팅방 격려의 댓글 좀 우리가 읽어드리지 않겠습니까? 장 PD님 준비 혹시 되셨습니까? 아, 제가 좀 읽을까요? 예, 아, 왜 이제야, 조재나님이 또, 두 분 너무 멋지다고, 소소님. 아, 박성현 박사님은 멋집니다. 예. 하여튼 뭐 쭉 나와. 장피님 읽어보시겠어요? 네. 네. 지금 응원 댓글부터 읽겠습니다. 네. 네. 윤충준님, 2002년 혜성처럼 등장한 핵사이다 유홍화 교수님 덕분에 스트레스가 풀려나갑니다. 아니, 박상명 박사님 그 댓글을 읽으라니까요. 부터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2002년 혜성 아닌데. 네. 저도 혜성에서 조금 경기가 났습니다. 네. 그리고 박상명 박사님, 예, 뉴스 진행 알차고 재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들이 대부분이고요. 예. 거기다가 아침마다 기다려지는 최고의 방송입니다. 거기다가 두 분 케미가 갈수록 찰지고 재밌어집니다라는 댓글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 우리 둘이 싫어하는데. 네, 2000년 혜성처럼 두 분의 네. 케미 기대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예. 아까 말씀하신 론스타 그런 거 관한 분노의 댓글들이 엄청 많은데 요거는 네. 제가 이 좋은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좀 읽지 않고 응원 댓글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찰지고 재밌어짐 인정 인정 하면서 계속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 예, 좋은 토랑 감사하다라는 댓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참고로 말씀드린 박사님이 매일 아침마다 방송 준비하시느라고 제가 보기엔 뭐 밤은 안 새시더라도 굉장히 여러 시간을 투자해서 네, 네. 이 내용을 준비하고 계시다. 이게 갑자기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네, 시청자분들 예, 항상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박사님, 박사님 이제 네. 들어가세요. 다른 분들이 네, 계시니까 네, 너무 오래 알려 걸지 마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선 넘어가겠습니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